자, 우리가 연습 삼아서 오른쪽이랑 하단을 했는데 원래는 동서남북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요, 보더 라이트, 보더 버텀 할 필요 없이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려면요, 보더 버텀을 일단 지울게요. 보더 라이트만 남았죠? 근데 라이트 버텀 이런 걸안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하이픈 이런 거다 지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더 이렇게만 생기겠죠? 이것도 콤팩트예요. 얘는요, 동서남북 같 얘는 동서남북 같이 먹어요. 이렇게 지우고요. 아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지우고요. 지우고, 지웠어요? 그리고 여기 하이픈 라이트 있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 지웠다. 그러면 뭐 라이트도 아니고 버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동서남북, 그러니까 탑, 라이트, 버텀, 레프트까지 네 번, 시계 방향으로요. 동그라미 속에 시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요, 네 군데잖아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1, 2, 3, 4, 우리 그 아날로그 시계 있잖아요. 1, 2, 3, 4, 이 방향으로요, 적용되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적고 보더만 적었어. 그럼 프로그램은 1번 여기 1번, 탑 디자인으로 쫙 금을 그어줘요. 2번, 레프트로 쫙 금을 그어줘요. 3번 버튼에 금을 그어줘요. 4번 라이트에 레프트에 금을 그어줘요. 각각 셀에다가 이렇게 네번 해줘요. 한 번만 적으면요. 한 번만 적으면 프로그램이요. 이렇게 여기 한번 해주고 각각 모든 그 각각 셀에 다 여기 한번 쫙 전체적으로 쫙 해주는 거야. 엄청나게 빠르게 촤촤촤 해주고요. 다 했으면 그 다음에 라이트죠. 라이트 다 해줘요. 라이트 다 해주고, 이거 다 했으면 버튼 다 해주고, 버튼 다 했으면 이번에 레프트 다 해주고 이렇게 돼요. 디자인 볼까요? 이렇게 됐죠. 네, 됐어요. 이제 각각 셀에 이렇게 됐는데 셀 말고요, 전체 테이블도 이렇게 한번 감싸주고 싶어요. 지금 약간 그죠? 예,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일곱 번째 줄그 선택자 쪽에다가요. 테이블 쉼표 낑겨 넣을게요. 그러면요 전체 테두리가 하나 더 생겨요. 예, 전체 테두리가 하나 더 생겨요. 자, 저장하고요. 새로 고침. 그죠? 전체 테두리가 하나 더 생기죠? 근데 우리 생각엔 얘네가 딱딱딱 들러붙으면 좋겠어요. 약간 여백이 벌어져 있죠? 딱딱딱 들러붙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줍시다. 이렇게 해줍시다. 있잖아요? 자. 각각 영역에 좀 서로 이렇게 밀어내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요, 중첩되게 겹치는 거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중첩되게 겹친 자기 선을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선을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디자인이. 그러지 말고 서로 좀 겹쳐라. 어? 겹쳐라 하는 게 여기 세미콜론에서 한칸 띄고요. 보더 중에서요, 여러 가지 보더 중에서 보더 콜랩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보더 콜랩스에서 콜랩스냐, 인헤러티냐, 세퍼레이트냐 뭐 이러잖아요. 거기에서요 콜랩스 다시 눌러요. 그러니까 보더 콜랩스에 콜랩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자기 구역을 좀 무너뜨리고. 자기가 보호하는 구역을 무너뜨리고 중첩되게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주겠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보더 콜랩스의 콜랩스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꽤 유용하거든요. 잘 봐두세요.
아, 저기 크롬에서요? 크롬에선 요렇게 나와요.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크롬에서. 예, 크롬에서. 크롬으로 보세요. 예. 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약간 오타가 났을 거니까요. 예, 제가 요거 메모장으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예, 오타 났을 수 있어요. 예. 자, 디자인을 추가로 좀더 해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폰트 체 같은 거 설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콜랩스라고 했는데다가 세미콜론 하고요. 폰트도요. 한번 다시 한번 콤팩트로 해줄 수가 있어요. 폰트도 근데 이제 원칙적인 거 얘기를 하면요. 아까 이제 콜랩스 돼 있잖아요. 여기에 원래는 그러니까 아직은 하지 마세요. 원래는 이렇게 적어요. 그 이제 여기에다가 보도 콜랩스라고 되어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세미콜론 딱 하고요. 원래는요. 뭐 예를 들면 폰트 패밀리 우리가 뭐 맑은 얜 띄어쓰기 해야 되더라고. 맑은 고딕 이거 따옴표 사실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 맑은 고딕 이렇게 세미콜론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크기를 하고 싶으면은 원래는 폰트 사이즈 예를 들면 15픽셀 이렇게 세미콜론 해주고 글자 색은 폰트 컬러가 아니죠? 글자 색은 그냥 컬러랍니다. 그렇게 해서 뭐뭐뭐뭐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를 줄여서 할수 있어요. 요걸 줄여가지고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폰트,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게 콤팩트 줄여서 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크기 먼저 적어야 돼. 규칙이 있어요. 이거 규칙을 어기면 큰일 나요. 얘는. 그러니까 규칙을 앞뒤를 바꿨을 때 봐주는 게 있고요. 앞뒤를 바꾸면은 절대 안 봐주는 게 있는데, 폰트는 절대 안 봐줘요. 절대 무조건 크기 먼저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15픽셀 한칸 띄고, 맑은, 또한칸 띄고 고디 칼라는 뭐뭐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하겠습니다. 자 세미콜론에서 한칸 띄고 그래야 코드 힌트가 나와서 그래. 원래는 안 띄어도 되는데 코드 힌트 우리가 보려고 한칸딱 띄어 F 하면 나오죠? 선택을 합니다. 폰트 선택하고 15픽셀 한칸 띄고 맑은 또한칸 띄고 고딕 세미콜론하고 한칸 다시 띄고 칼라 해서 색깔은 무슨 색깔까? 뭐 아무 색이나 하세요. 우리 연습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 색깔이나 해보세요. 띄어쓰기 잘 유념하셔야 돼요. 디자인을 좀더 해줄까? 디자인을 좀더 해주면은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는데 일부러 색깔을 좀 유치하게 넣어봤어요. 혹시 글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사람 없죠?
띄어쓰기 잘 해주면 적용될 거예요. 맑은, 그러니까 오타나면 안 되고요. 한칸 띄고 고딕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대부분 맑은 고딕체 다운 나 C의 윈도우즈의 폰트 폴더에 C의 윈도우즈의 폰트 폴더에 맑은 고딕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걸 맑은 고딕은요, 그 저작권 없거든요. 라이센스 없어서 맑은 고딕은 그냥 쓰셔도 돼요. 나눔 고딕체도요. 나눔 고딕체도 네이버랑 그다음에 그 폰트 연구하는 그쪽이랑 네이버랑 같이 협찬으로 같이 개발을 했어요. 나눔 고딕체. 그것도 라이센스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맑은 고딕체랑 나눔 고딕체는 라이센스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른 것들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막 그거 잡아내는 그런 그게 그거로 그 생계 유지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여기까지 지금 했는데 지금 그 디자인을 보면서 이제 수정을 하나하나 해나갈 건데요. 전체 넓이가 좀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섯 번째 줄 바로 밑에요. 빈칸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 넓이는 테이블로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요? 테이블의 위드 값으로요. 얼마 해볼까 모르겠어요. 한 600픽셀 해보면 되려나? 600픽셀 굉장히 크네요. 뭐 그냥 그럭저럭 뭐 600픽셀 뭐 넉넉하게 하지 뭐 까짓 거. 아니 500픽셀 할까? 잠깐 500으로 바꿔볼게요. 500. 뭐 500으로 해도 되겠고 600으로 해도 되겠고. 위드값 여러분이 많이 해봐서 위드값은 잘 하실 거예요. 테이블이 넓어지면요. 그러니까 셀 있잖아요. 각각 셀 있잖아요. 셀은 알아서 배율로 자기네끼리 이렇게 넓어져요. 예, 이제 폰트 크기가 길면요. 그 셀은 더 넓어져요. 폰트 크기가 좁으면요. 얘는 여기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넓고요. 여기는 그렇게 긴거 없죠? 여기 숫자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좁아요. 그죠? 각각 전체 셀에 하나의 열로 따졌을 때 전체에 가장 글자가 긴거 있죠? 그걸 기준으로 자기네끼리 배분을 해줘요. 자기네 그게 싫으면요 뭐 위드 값을 주면 되긴 돼요. 위드 값줄 때는 여기 위에 첫째 줄에요. 첫째 줄에만 줘도 괜찮아요. 첫째 줄에 위드 값을 주면 나머지 밑에 해당하는 열은요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전체 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위드 값 주면 다 영향을 받고 여기에 위드 값을 주면 영향을 받고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TH라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제목이잖아요. 제목인데 폰트 체랑 크기랑 다른 애들이랑 너무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코드가 캡션인가요? 캡션? 맞죠? 그죠? 그러면은 일곱 번째 줄 밑에 캡션이라고 또 우리가 핸들링 할까? 캡션? 캡션 핸들링 합시다. 캡션은 지금보다 글자가 약간 컸으면 좋겠으면요. 폰트 중에 사이즈만 유독 하는 거면 이렇게 적어야지 뭐 1.32m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곱하기 1.3만큼 커지겠죠? 그죠? 하는 김에 굵은 글자까지 해줄까? 하는 김에? 그러면요, 폰트 웨이트예요. 맞죠? 폰트 웨이트에 볼드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글자가 1.3배 커지면서, 1.3배 커지면서 굵은 글자가 될 거예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 아세요. 에이치에도 뭔가 새롭게 핸들링 해주고 싶다. TH에 배경색을 주고
약간 굵은 글자 지금 없어져서 굵은 글자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다. 갑자기. 예, 그것도 해줍시다. 디자인 단으로 보지 마시고요. 곧바로 저장하고요. 크롬으로 새로 고침 해보세요. 이 드림위버에서 잘 반영이 안돼 보이네요. 코드에서 크롬에서요 폰트가 다 적용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크롬에서 폰트가 이상하게 굴림체로 나온다든가 이상하게 하나도 안 커진다든가 이상하게 굵은 글자도 안 되던가 그럼 오타 난 거야, 그죠? 네, 그럼 오타 난 거야. 자, 이제 이어서 하겠는데요. 지금 TH라고요. 요 부분에서 여기요. 여기 연하게 배경색 주고요. 글자가 좀 굵은 글자가 되고요. 아, 얘는 색깔, 캡션 색깔 바꿔볼까? 캡션? 캡션 색깔 바꿔볼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그럼 여덟 번째 줄에요. 칼라라고 해줘야 되죠. 칼라가 글자 색깔이잖아요.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칼라. 네, 글자 색깔 이렇게 바뀌게 해보세요. 그렇게 바뀌게 해주고 TH도 해볼까요? TH? TH는 굵은 글자? 굵은 글자? 굵은 글자 해주고 요 정도만 해주면 되려나? 아, 배경색? 배경색? 백그라운드 하면 배경색 나오는 거예요. 배경색 은은하게 배경색 은은하게 배경색 은은하게 배경색 색깔은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거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은은하게 배경색 저는 지금 약간 이런 느낌 나게 했어요. 약간 은은하게 아 약간 또 자꾸 아쉬운 부분이 자꾸 하나하나 보이네요. 아쉬운 부분이 하나하나 보이는데, 뭐, 고쳐가야지, 뭐. 굵은 글자가 반영이 안 됐다? 뭐죠? 아, 알았다. 있잖아요. 굵은 글자가 일로 내려와야 돼요. 열 번째 줄로 내려와야 돼요. TH가 아홉 번째 줄에 있으면요. 아홉 번째 줄에 보더 저기 아홉 번째 줄에 폰트가요.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폰트가 짧게 적었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돼요. 볼드 한칸 띄고 15픽셀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적었거든요. 안 적으면은 그 볼드를 안 하겠다라는 게 돼서 그러니까 아홉 번째 줄로 내려오면서 TH가 볼드를 안 하겠다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쳐서 열 번째에 적어야 볼드를 적어서 15픽셀 옆에 볼드 안 했다가 여기서 다시 볼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도요 차례가 중요해. 여기서 했다가 밑에서 안 했다가 다시 했다가 이렇게 되면 한 거로 먹어요. 네, 똑같이 그러니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인데 아홉 번째 뭐안 한다고 했다가 열 번째 다시 하잖아요. 그럼 한개 돼요. 그런 식으로 차례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은 돼요. TH를 열 번째로 내려왔더니 굵은 글자가 됐어요. 예, 네, 우리 지금 굵은 글자 하려고 그랬거든요. 됐죠?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